인터넷에 떠도는 성형 정보와 소문들을 쭉쭉 전문의 시점으로 참견하러 온 구영국 원장입니다. 평소에 목욕탕에서 세신을 자주 받았었는데 가슴 수술 후에도 세신 받아도 문제없을까요? 세신을 받는다고 할때 이제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게 엎드리는 거죠. 가슴 수술을 했는데 엎드렸을 때 괜찮냐, 언제부터 엎드릴 수 있느냐, 이런 질문으로 보이고요. 이제 엎드려서 세신이나 도수치료나 마사지를 받는 경우는 되도록이면 3개월까지는 조금 피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불가피한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달 정도 지난 다음에는 짧은 시간 동안 하셔도 됩니다. 하지만 세신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뭐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. 무리한 세신은 뭐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접촉성 알레르기, 피부염 이런 것들을 더 늘리니까요. 최대한 천천히 3달 정도는 기다렸다 하십시오.